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때 한적한 저수지로 낚시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겪은 이야기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내게 공부를 강요하시기보다 수많은 위인전을 있게 하셨다. 또 나는 겉모습으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나 노티가 풀풀 나는 애늙은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게 낚시란 잡는 재미가 쏠쏠한 수렵 활동이면 물론이거니와 낭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낚시를 나서실 때면 자주 따라 나서곤 했다. 낚시를 펼 때도 아버지 포인트와 내 포인트를 나누어서 펼 정도로 난 낚시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 아버지와 주말 낚시를 약속한 그 주는 정말 하루하루가 설렘 그 자체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께서 목요일부터 그런 분위기를 초월치기 시작하셨다. 죽은 친정 식구들이 꿈에 보인다면서 뭔가 불길하니 낚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단골내라 칭하실 만큼 어떤 꿈을 꾸시면 소름 끼치게도 대부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에야 어머니께서 저리 말씀하셨다면 행동을 자제했겠지만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다음에 가자는 아버지 말씀에도 억지를 부려서 결국 따라가게 되었다. 목적지인 저수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낚시를 즐겼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은 그냥 괜한 걱정이 되는 듯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낚싯대에 케미를 달았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인적 하나 없었고 물한 개가 낀 저수지는 지금 생각하면 으슬으슬하지만 그때 나는 움직이지 않는 찌만을 주시하면서 아버지와 삼국지 등장인물 이름 대기 게임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게 어머니께 전화 왔던 9시 40분경이었으니 얼추 11시쯤이었다. 그 후로 약 20분 정도를 정막 속에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20미터쯤 앞에 수초 사이에서 뭔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거진 수초 사이에 동물의 얼굴인 것 같은 것이 물에 반쯤 잠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처음 봤을 때 황소 개구리인가 해서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런데 아버지가 쉿 하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수초 쪽인지 아니면 찌 쪽인지 아무튼 앞을 바라보시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단순히 낚싯대에 입질이 왔나 보다 했다. 그래서 하려던 말을 얼른 멈추고 아버지의 찌를 바라봤다. 그런데 낚싯대가 네 대뿐이었던 나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많은 수의 낚싯대를 펴셨기 때문에 찌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는데 움직이는 찌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찌에서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 바로 옆에는 어떤 여자가 넝마를 걸치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게 달려들어 꼭 껴안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떠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 여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여자의 피부는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입술 밑, 하관 자체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몇십 초가량의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동차를 대놓은 주차장 쪽으로 뛰기 시작하셨다. 이내 차에 탔고
오는 길에 보았던 구멍 가게까지 전속력으로 밟으셨다. 나도 그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까 아버지 손을 잡고 뛸 때 무심코 뒤를 보았는데 흰 두루마기와 갓을 쓴 너댓 명과 아까 그 여자와 마치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게 보였다. 당연히 귀신들이었겠지. 귀신들의 군집을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무튼 실수없이 달려온 아버지와 나는 구멍가게로 뛰어들어가듯 들어갔다.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매우 깜짝 놀라셨으나 이내 홀렸구만 홀렸어 하시는 것이다. 그 말도 당연한 것이 아버지와 내 꼴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땀은 범벅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짐작을 하셨을 법도 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냉수를 한 잔씩 먹고 나니 그제야 좀 살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네 분께서 그러셨다. 여기 왔다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눈에 보고 아셨다고 하셨다. 아버지와 나는 그 구멍가게 주인집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버지도 나도 단 한숨도 못 잤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분홍색 보따리에 음식을 싸주며 어제 그 자리에 가서 고수레를 하라고 하셨다.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돌아가서 본 낚시 포인트는 어제 당시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어느 곳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말끔했다. 아버지와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그 와중에도 산림망 속 붕어는 모두 살아있었고 아버지는 그 붕어들을 저수지에 모두 풀어주셨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시야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는 나와 삼국지 게임을 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어떤 여자가 꿈에 나타나서 죽이겠다. 네 자식도 너도 다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깜짝 놀랐게 보니 내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치고 있었고 내 뒤에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파리한 여자가 둔기 같은 걸 들고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껴안으셨고 내가 아버지를 밀쳐내자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막아서시며 내 새끼는 안 돼 라고 소리를 치셨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풀렸고 그 즉시 아버지는 나를 잡고 뛰기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낚시를 가지 않으셨다. 물론 나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쩌다 한번 낚시를 가시더라도 꼭 친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밤낚시는 가지 않으신다. 나는 성인이 되고 친구들과 가끔 낚시를 즐기곤 하지만 집에다가는 낚시 간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낚시를 다녀온 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께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셨고 곧바로 내가 사는 지역 변두리에 있는 인등사라는 절에 가셔서 아버지와 내가 보았던 그 귀신들을 위해서 치성을 드리셨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 했던 귀신과 대치하고 있던 갓을 쓴 귀신들은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셨을 거고 그분들이 그날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다.